오늘은 제 50회 발명의 날입니다. 변화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요,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발명가들이 계세요. 이런 발명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더욱더 편리해지는데요. 서울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젊은 창업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가게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배희건 서울산업진흥원 유통마케팅 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발명은 꼭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예,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이런 곳에 먼저 나서줘야 하고요. 많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특별한 가게 꿈꾸는 청년 가게가 있습니다. 소개 좀 먼저 해주십시오. 예, 꿈꾸는 청년 가게라는 건 2011년에 그 문을 열었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디어를 파는 가게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청년 창업가들의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테스트 베드 성격의 매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문 연지는 네. 4년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아이디어를 판다고 해서 그곳에서 이제 무슨 뭐 무형의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든 실제 상품들을 파는 그런 곳인 거죠? 예,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 몇 년 되셨다고요? 처음에 이 가게를 시작하시게 된 지원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서울시가 그 원래는 청년 창업 천 프로젝트라는 네.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상 청년들이 만들어낸 제품들이 그 완벽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팔로우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소비자들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그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와 예. 그런 판매를 같이 겸할 수 있는 매장을 그 내준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 꿈꾸는 청년 가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청년 창업 천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매장이 생긴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청년 창업 천 프로젝트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청년 창업 천 프로젝트는 네. 원래는 2030 청년 창업 프로젝트라는 네. 게 이제 그 원래 좀 더 먼저 생겼었는데 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공공기관에서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들이 별로 없었을 때였는데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나서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이제 청년 창업 천 프로젝트인데 네. 이 천 프로젝트라는 거는 천 명의 그 창업 창업가를 전문 키우겠다. 창업가를 키우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긴 거고요. 네. 작년에 또 이름이 바뀌어서 네. 이제 챌린지 천 프로젝트로 또 이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뭐 이름은 예. 바뀌어도 그 예. 의미는 살아 있고 점점 그렇죠. 더 점점 프로젝트가 더 발전하지 않겠어요? 예, 점점 더 확대되는 그 네.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청년들이 특별히 뭐 일자리 문제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명도 하고 창업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데 그럼 이 프로젝트 이후에 실제로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까? 몇 년간? 예, 저기 저희가 2011년도에 이제 청년 창업 프로젝트를 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다음에 네. 1년 후에 졸업생이 나왔는데 네. 그때 졸업생 중에서 이제 800여 개 기업이 그 이제 저희의 교육을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1,300명 정도 되는 졸업자가 나왔는데 이 중에 2012년도에 그 한 700여 개 정도의 그 사업자 등록을 네. 했고요. 그 다음에 400여 개 정도의 지적 재산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이 2년에서 3년 후에 살아있느냐, 이 기업이. 예.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통상 한 3년 정도가 예. 지나야 기업이 생존한다, 예. 이렇게 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3년이 지난 후에 봤더니, 네. 그, 처음보다, 그, 고용으로 보면 한 2.3배 정도 예. 더 그 기업이 고용을 많이 했고, 매출은 한 8배 정도 신장을 한 상태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살아남은 기업들은.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지금 서울 전국 규모로는 원래 한 40% 정도가 살아남는다. 예. 그렇게 성공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한 48% 정도 네. 성공을 해서 좀 약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앞서 이제 이 프로젝트 졸업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럼 이 프로젝트가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강의나 프로그램들을 먼저 듣고 그걸 마치고 창업 과정들을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거쳐서 실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성공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아이디어에만 그치고 창업 지원에만 그치면 그 이후에는
광야에 가서 사실 살아남으라는 거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제품들을 팔 수 있는 판로를 좀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이런 청년 가게를 만드신 건데 주로 그러면 어떤 제품들이 있습니까? 이 가게에는? 지금 네.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이런 가게다 보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챌린지 1000 프로젝트로 넘어가서 네. 이제 IT라든가 뭐 이런 그 뭐 앱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사실상은 이제 단기 개발품들로 해서 이제 제조업 제품들이 많은 상태인데 뭐 패션 의류라든가 네. 가방, 잡화, 펜시, 뭐 생활용품 등을 예. 지금 현재 그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그 이외에도 좀 독특한 것들이 이제 그 미혼모들이 이제 그 교육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제품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신 지체 아들이 이제 만들어서 내는 그런 그림 엽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청년 창업가들이 그 좀 재밌게 만드는 제품까지 좀 웃음을 좀 짓게 하는 아이디어 제품들이 네. 상당히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이 이런 그 제품만은 아닐 거예요. 말씀하신 IT 솔루션이라든지 예. 최근에는 예, 그렇죠. 뭐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많을 텐데 그런 네. 것들은 이제 직접 그 매장에서 판매하기가 좀 어려운 상품이라 네. 그런 것들도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좀 팔로가 찾아질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시는 그런 장이 있으면 참 좋겠고요. 예. 네. 일단은 이 꿈꾸는 청년 가게에서 그러면 어떤 제품들이 실제로 팔리고 기발한 제품들이 어떤 게 좀 있는지 우리 뭐 판촉 차원에서 또 제품 홍보 차원에서 좀 설명 좀 해볼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좀 나와서 좀 선전을 잘해서 좀 많이 팔려야 네. 되는데 이런 제품 이게 130이라는 제품인데 네. 이게 이제 보자기에서 그 그건 뭐 그, 노트북 케이스입니까? 예, 노트북 네. 케이스인데 이게 네, 네. 보자기에서 이제 그 힌트를 얻어서 만든 네. 건데 이렇게 돌돌돌돌 말면 네. 그 마우스 패드로도 쓸 수 있고 이제 손목 받침대로도 네. 쓸 수 있고 이게 이제 노트북에 충격 나오는 걸 좀 방지해 주는 제품도 네. 있고요. 제품 홍보 잘 하셔야 예. 됩니다, 팀장님.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요즘에 네. 층간 소음으로 상당히 안 좋은 네.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소리가 별로 안 나고 층간 소음도 방지해 주고 양말 밑에 예, 패드를 붙인 거죠. 패드를 붙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그 어떻게 보면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한테도 네. 상당히 그 효과가 있다라는 걸로 지금 요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제품 띄워놓는 아이들이 예. 많은 가정에서는 예. 아이들을 신기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 파우치네요. 예, 이 파우치 네. 같은 경우에는 그 미혼모들이 네. 교육들을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삶에 네. 그런 좀 보탬이 되는 쪽으로 그 진행을 하는 제품이고요. 예. 좀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TV에도 몇 번 소개가 됐는데. 이렇게 해서 딱 장착을 한 다음에 이렇게 기대서 공부하기 편하고 허리에다 무리를 덜 주는 제품이다. 라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좋은 제품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청년 창업 제품 네. 보시면 자고 있으면 물 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네. 좀 약간 재밌는 형태로 해서 이런 걸 공모를 해서 이런 걸 텀블러로 만드는 네. 이런 것들도 그럼 물이 나옵니까? 예, 이제 자고 있으면 물을 뿌려달라 그래서 이제 열심히 더 공부하겠다라는 아. 그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되겠죠. 저는, 이런 제품들 저는 거기서 물이 실제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큰일 나죠. 그렇군요. 네. 예. 제품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가져오신 거는 이제 몇 개만 가져오셨을 거예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또 있습니까? 소개해 주실 만한 거 가져오시지 않았지만 뭐 지금 네. 하나 정도를 제가 되게 감명을 받았었는데 네. 그 누군가가 지금 서대문 구청에 계시는 분 하나가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네. 그 엽서를 하나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엽서 자체 그림 자체가 되게 좀 조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의미가 뭐가 있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네.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술에 그런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그린 제품을 가지고서 엽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게 감동이 돼서 제 월급의 일부를 털어서 예, 많이 사서 좀 네. 남들한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네. 예. 서울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젊은 창업자들을 위한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꿈꾸는 청년 가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장 오프라인 매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촌하고 명동에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까? 예. 예,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촌하고 명동. 그럼 어디가 먼저 생긴 거예요? 지금 신촌이 먼저 생겼죠. 네. 신촌 연세로에 가시다 보면 네. 그 보실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명동 같은 경우에는 명동 8길이라 그래서 세종호텔 뒤편에 네. 보시면 이제 그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나가시는 분들이 한 번씩 들러주시면 좋겠어요. 꿈꾸는 청년 가게 저렇게 상호가 잘 붙어 있습니다. 신촌과 명동이면 주로 이제 매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으세요? 뭐 신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0, 30대 젊은이들이 네. 연인들이 많이 찾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명동 매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분들하고 한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 화면에 나오는 매장을 보니까 저기가 뭐 신촌 매장인지 명동 매장인지 모르겠는데 꽤 넓군요. 네.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시에서 지원하는 매장이라 조그만 곳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매장이 꽤 넓습니다. 많은 제품들을 전시를 하고 또 판매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저 꿈꾸는 청년 가게에 입점을 해서 제품을 놓기 원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부터 판매까지 어떤 구체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집니까? 원래는 이제 청년 그 창업 첫 프로젝트의 그런 졸업생만 예. 그 현재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 이외에도 이제 참신한 제품이라든가 이런 그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0% 정도의 그런 여유를 두고서 그 상품들을 또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 대부분의 제품들은 청년 창업 첫 프로젝트를 그 이수하신 분들이 그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후에 그 상품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졸업 기업들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전시해드리고 네. 있고요. 특이한 건 이제 그 물건들이 이제 기존의 매장에서 다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없는 독특한 물건들이 많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보통 그 청년들, 그 창업하는 분들의 그 직원들 혹은 뭐 젊은 사장님들이 직접 나와서 거기서 판매도 합니까? 예, 당연하죠. 네. 그래야지 이제 자기가 만든 물건을 보고 이제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네. 그리고 자기가 그 책정한 가격이 적정한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할 수 있고 또 다음 시제품을 만들 때 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참여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런 기회들도 저희가 많이 만들고 있고요. 물건 값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됩니까? 네. 원래는 이제 그 경제적인 그런 원칙에 따라서 정해져야 네. 되는데 이제 물건 값들은 그 각자가 다 그 정해서 오세요. 네, 네. 그러니까 판매하시는 예. 분들이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수익이 나게 되면 그분들에게는 얼마가 돌아가고 매장을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또 매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일정 부분 뭐라고 합니까? 뭐 비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뭐 30% 40%씩 이렇게 이제 판매 수수료를 받는데 입점 비용은 예.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입점비는 따로 없고요. 네, 네. 그다음에 지금 신촌 매장 같은 경우엔 판매 금액의 10% 네. 그리고 명동 매장은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20%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또 물건이 좀 잘 팔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상설 전시해 놓는 거 말고도 특별 지원 행사들도 많이 펼치고 계시다면서요. 뭐 정보를 좀 들으시고 가볼 만한 행사 있으면 알려주세요. 뭐 지금 현재 네. 그 얼마 전에 했었는데 신촌 문화마켓 이라고 해서 예. 그 연세로 전체에다가 그 차 없는 길을 만들어 놓고 예. 거기에서 이제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매출을 올리는 기회도 네. 있었고 이제 팝업 스토어라고 해서 이제 뭐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청계천 광장에서 이제 그렇게 판매를 하는 그 야외 그 매대도 많이 행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온라인에서도 그 이제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에서 예. 자기 물건을 내놓고 이거를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를 받는 금액만큼 또 펀딩을 하는 그런 제품으로 해서 그런 식의 시도도 저희가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나 뭐 서울산업진흥원이 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요. 청년들이 판로를 찾고 성공하도록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실험이에요. 이렇게 청년 창업을 쭉 지원하시면서 봤을 때 어떻던가요? 아무래도 뭐 창업이라는 게 성공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성공하는 사례 혹은 이제 또 실패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나 청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유의해야 될 사항도 좀 알려주세요. 지금 뭐 저희가 2011년도에 예. 이제 시작해서 이제 4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막 크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뭐 아직까지 결론을 내기에는 좀 시급하지 않나 너무 빠른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하려면 이제 뭐 대량 생산이라든가 뭐 자금 확보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하는 건 약간 지금 섣부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시는 이제 꿈꾸는 청년 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건 말고도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앞으로의 계획이나 서울산업진흥원이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지원책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저희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에서 네. 챌린지 1000 프로젝트라는 예. 이름으로 또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바꾸면서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는 단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생산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몇 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이제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에게 그 힘을 주기 위해서 지금 뭐 앱 개발, 인터넷, 네. IT 기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들로 지금 저희가 지금 되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창업을 하신 분들한테 그 투자자들까지 그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퇴직을 하신 분들한테 일정한 교육 기간을 거치게 한 다음에 그 젊은 청년 창업 기업들, 청년들에게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전수하는 그런 쪽으로도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해외 진출을 위해서 저희가 네. 좀 도움을 드리고 있고 뭐 투자 설명회도 지금 자주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도 아주 정말 꿈꾸는 청년 가게 같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꿈꾸는 청년들이 성공하는 청년들이 많이 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시시각각 토크 베이건 서울산업진흥원 유통마케팅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